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호박을 한 개 들고 왔는데요. 호박을 사실 때 저는요, 골이 많이 진 거 사고요. 이렇게 생긴 게 납작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맛있더라고요. 제가 이걸 영상을 찍으려고 사놓은 지 지금 한 달이 다 되었는데요. 조금 그냥 방치해뒀더니 한쪽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당장 할 시간은 없고 이렇게 호박을 자주 보셔야 되는 게 호박이 한쪽에 이만큼한 구멍이 썩어가면 점점 이렇게 번지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결국 안에까지 다 못 먹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구멍을 이렇게 썩어놓은 부분을 도려냈거든요. 근데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또 못 만졌어요. 그래서 이 썩어낸 도려낸 부분이 또 다시 이렇게 하얗게 또 썩어가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또 잘라주셔야 되고요. 썩기 시작하면 빨리 드셔야 돼요. 저처럼 이렇게 오래 놔두시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잘라내서 빨리 안쪽을 확인하셔야 되고요.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이거를 자꾸 도려내야 되고 이제 썩기 시작하면 빨리 먹어야 돼요. 이게 너무 커서 따듬는 게 힘들어서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좋아요. 여기 호박 채를 썰기 참 편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. 근데 여기 없으실 경우에는 칼로 이제 깎아서 이제 일일이 채칼에 채를 쓰시든지 하면 손으로 채를 썰어야 돼요. 근데 호박이 딱딱해서 채 썰기가 좀 힘들어요.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는요, 깎기도 힘들어요. 이거를 이제 전을 부치거나 할 때는 이게 너무 크니까 호박죽도 끓여 먹고 전도 부쳐 먹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. 이게 있으신 분은 호박을 깎을 필요 없이 정말 편한 게 이렇게 반 잘라서 심한 파내고 속을 이렇게 긁어내면 이게 껍질은 손도 안 대고 다 할 수 있거든요. 이게 없으신 분들은 껍질을 깎으려면은요, 이 앉아 깎는 필러로요. 근데 울퉁불퉁한 부분은 이게 골이 파져 있는 부분은 깎을 수가 없거든요. 그건 나중에 칼로 다시 손질하셔야 돼요. 조금 손 조심하셔야 돼요. 완벽하게는 안 되고요. 이렇게 듬성듬성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다 긁어 놓으시고요. 꼭지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꼭지가 딱딱해서 안 설리거든요.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. 이 자르실 때는요, 이 골을 따라 자르시면 돼요. 쏙 들어가는 이 부분 있죠? 이렇게 여기 쏙 들어가는 이 부분 보이시죠? 여기를 따라 이렇게 자르시면 자, 여기도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만 자르겠습니다. 호박씨를 먼저 파내고요. 이 호박씨는 또 따로 모아둘게요. 골 파져 있는 대로 잘랐잖아요. 좀 이렇게 파내야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손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나를 향해서 칼날을 이렇게 하시면 딱딱해서 나를 손을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. 칼을 이렇게 내 손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미시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딱딱해서 이어져요.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칼날을 내리시면 좀 덜 위험하거든요. 이렇게 하면 덜 위험해요. 이렇게 자르시고요. 안에 이 부분은 죽 끓일 때는 이걸 넣으시면 이게 좀 색깔이 안 이뻐요. 이거 전 구우실 때 이걸 긁어 넣었다가 전 구우실 때 넣으시면 좋고요. 여기 없을 때는요, 이거 전을 구울 때는 채칼에다가 이렇게 채를 이렇게 긁어서 합니다. 근데 죽 끓이실 때는 이렇게 이제 잘라서 죽을 끓이시면 돼요. 호박 속이 당근처럼 이렇게 색깔이 진하고 예쁜 게 맛있고 또 맛있어 보이고 좋더라고요. 자, 이걸 갖고 있을 때 경우를 설명해 드릴게요. 통으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요, 이걸 이렇게 파내 버릴게요. 호박 속을 긁었거든요.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긁으시면 이제 채가 나오거든요. 여기 있으시면 이렇게 반 자를 필요도 없이 통으로 넓적하게 잘라가지고는 재래시장 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긁어서 많이 파시거든요. 이렇게 긁어서 쓰시면 됩니다. 전 구워 먹는 용, 이렇게 이제 짜투리 같은 거는 여기다 이제 넣고요. 이거는 이제 죽 끓여 먹는 용, 또 남아요. 이걸 한꺼번에 다 요리해 드시기에는 사실 너무 많아요. 이거를 나누어서 보관도 해야 되는데요. 죽 끓여 드시는 거는 이거 이대로 지퍼백 같은 데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얼어 있는 상태로 바로 끓여서 죽을 끓여 드시면 되고요. 전 구워 먹는 용 있죠? 이것도 냉동시켰다가 해동해서 바로 전 구워 드시면 돼요. 이것처럼 이렇게 생기진 않아도 전 구워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이 좀 괜찮더라고요. 없으신 분들 굵은 채 쪽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셔야 돼요. 너무 크면 잘라서요. 이 굵은 쪽에다가 이렇게 채를 내리셔야 돼요.
직접 칼로 서는 것보다는 이게 편하거든요. 그리고 부드럽고 제가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자투리는 끝까지 하시면 손 다치니까 쭉 끓여 드시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. 채는 이렇게 해서 전 구워 드시면 됩니다. 쭉 끓여 드실 용도는요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삶아서 죽을 끓여 드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비닐팩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셨다가요 그러는 상태에서 바로 삶아서 이제 죽 끓여 드시면 돼요. 이 씨앗은 이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요. 이게 그냥 만지면 미끄덩거려가지고 이게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수돗물 있죠. 수돗물 틀어놓고 그렇게 씻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흐르는 물에 헹구시면 이렇게 되거든요. 이걸 떼내시고 씨를 발라내시면 돼요. 씨를 발라낸 다음에 이것도 깨끗하게 또 씻으셔야 되거든요. 씻어서 이제 말리시면 돼요. 이거 있죠? 안에 있는 거 이거. 이거는 죽 끓일 때 말고요. 이렇게 긁어서 전 부칠 때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. 이게 다 몸에 좋은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긁어서 전 구워 드실 때 넣으시면 돼요. 죽 끓일 때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조금 지저분해 보여요. 죽에서 안 퍼지고 그대로 돌아다니거든요. 죽 끓일 때 쓰시고요. 요거는 이제 전 구울 때 쓰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끓은 다음에 끝에 자투리 있죠. 요거는 미끄러워서 여기 자칫하면 손 다칠 수 있거든요. 요런 거는 이제 만지시면서 요거는 위험하니까 끓이는데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 끓이는데 이렇게 일일이 이제 채썰기 귀찮잖아요. 그러면 저는 믹서기도 갈아가 해요. 그냥 이거를요. 믹서기에 물 조금 넣고 갈아서 밀가루 넣고 그냥 전 부쳐서 이제 먹기도 하거든요. 이게 채 써는 게 사실 힘들어요. 채 써는 게 싫으시면 믹서기에 갈아서도 전을 구워 드시면 됩니다. 호박씨는 흐르는 물에서 바구니 되고요.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헹궈 왔거든요. 이거는 키친타월 같은데 이렇게 깔으시고 물기를 조금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물기를 좀 빼주신 다음에 그냥 집에 주방이나 어디 이런 데다가 올려놓으시면 선반이나 놔두시면은요 이거 금방 마르거든요. 그래서 마르면은 하나하나 이제 심심할 때 호박씨 까시면 되거든요. 전 구우려고 채를 쳐놓은 것도요 한 번에 다 못 드시면은 비닐에다가요 이 정도면은 자원이 두 장 정도 나올 정도 양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 정도거든요. 그러면 비닐에다가요 이렇게 해서요 며칠 안에 드실 거면 냉장실 보관 가능한데요 며칠 안에 못 드실 것 같으면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. 녹여서 다시 반죽해서 드시면 되고요. 호박 죽 끓이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런 지퍼백 같은 데다가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굳이 삶아서 보관하지 않아도 생걸로 보관하시면 되거든요. 꺼내갖고 죽 끓이실 때는 얼었는 채로 바로 불에 올려서 어쩐지 삶아서 죽을 끓이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요건 단호박이거든요. 호박 깎다가 단호박 하나 사놓은 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어서 같이 깎았는데요. 호박 쭉 끓일 때는 단호박과 그냥 이 누런 늙은 호박이랑 이렇게 반반 섞어서 끓이시면 더 맛있습니다. 아니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. 혹시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더 맛있습니다. 한번 이렇게 죽 끓여 드실 양만큼 보관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냉동 보관하고요. 금방 드실 거면은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 한 며칠까지는 보관이 가능합니다. 호박씨까지 정리 다 됐죠? 감사합니다.